오늘 우리 삼식님의 식판은 갯장어구이에요. 갯장어 양념 숯불구이에요. 갯장어 양념 숯불구이인데요. 오늘은 그냥 팬에다 구울 거예요. 갯장어 양념 숯불구이 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가족이 먹고 남은 전을 데펴가지고 식판에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 삼식님의 식판은 갯장어 숯불구이인데 여기다 양념장하고 어젯밤에 모둠전을 했는데 생선 뭐 호박 이 고구마 감자 모둠전을 했었는데 그 모둠전을 좀 후라이팬에 따끈하게 데펴내고 그다음 장어를 구울 거예요. 아주 맛있겠죠? 오늘은 갯장어를 숯불구이를 할 거예요. 갯장어 숯불구이입니다. 오늘은 야채전을 어제 먹고 남은 것을 팬을 달궈서 좀 데피고 난 다음에 이 갯장어를 구울 거예요. 갯장어 엄청 커요. 그리고 값도 저렴해요. 값도 이거 일반 미물장어 같으면은 이거 두 마리면 엄청 비쌀 텐데 이 갯장어는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미물장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두 마리 합쳐봤자 미물장어 10분의 1도 안 되고 아주 맛이 좋아요. 뭐 민물장어하고 값이나 영양에 비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크기도 크고 엄청 커요 이게.